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괴테가 이런 명언을 남겼지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스페인 격언에 보면 10대 자녀를 키워보지 않는 사람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키운다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피 흘리는 고통으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 자녀를 키워가는 과정은 피 말리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정말 잘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녀를 키울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절절히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힘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자녀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녀를 주셨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녀는 여러분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름 노력에 따라서 응당한 대가처럼 여러분들 또한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녀를 온전히 키울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자녀를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육하라는 뜻의 히라보로 보니 에크트레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꽃을 기르다, 동물을 기르다, 애완용 동물을 기르다, 또한 몸을 돌보다 라는 그런 기름과 돌봄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꽃과 애완용을 키우는 그런 의미에서 양육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죠. 자녀가 성숙하기까지, 그가 완전체가 될 때까지 먹이고 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평생 부모입니다. 첫째,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말씀 127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다. 아멘.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주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가 존재함으로 내가 부모란 소리를 듣는 겁니다. 부모는 아무에게나 내가 엄마 아빠 소리 들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존재함으로 내가 엄마가 되는 것이고 자녀가 있음으로 내가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나를 아빠로 만들어줘서 고맙다. 나에게 엄마란 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녀에게 뭔가 섬기고 헌신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녀에게 내가 뭔가를 해준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엄마로, 나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대우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너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고귀한 어머니가 되었고 내가 고귀한 아버지가 되었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우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좀 좋은 선물 좀 주시지, 너무 예민한 선물을 주셔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선물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좋아하셔야 됩니다.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경북대 총장님을 지낸 박찬석 교수님이 한국일보에 이런 글을 좀 남겼습니다. 내 평생 잊지 못할 일이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천이다. 나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가정연품도 안 되는 나, 머리도 안 된 나를 대구로 보내서 대구의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 68명 중에 나는 68등이었다. 꼴찌였다. 그래요.
이제 방학이 되어서 아버지의 집에 이제 성적표를 들고 가지고 오는데 68명 중 68등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조작을 했습니다. 1등으로. 68명 중에 1등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 성적표를 받고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 가정의 재산 1억 몽둥이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는 공부하리라. 난 제대로 살리라. 그 후로 그는 공부를 잘해서 교수도 되고 이렇게 총장이 되었습니다.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 민우가 중학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 때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에 그 위조 사건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과하기 위해서,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하셨습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그게 부모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자녀에게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그냥 감싸주는 존재입니다. 자녀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와 응당하게 반응을 해주면 너무 큰 은혜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해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봐주시고 끝까지 챙겨주시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하고 또 해치니라. 우리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나를 지키셨습니다. 생명과 바꾸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싹군이 아닌다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싹군이 아니고 가짜 부모가 아니고 진짜 부모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셔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너무 힘들고 두렵고 이리는 무서운 존재예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럼 무섭고 두려워도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양육해라. 애완견과 꽃을 돌보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지요.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애완견 키워보셨습니까? 손이 많이 가지요. 꽃 키워보셨습니까? 정말 매일매일 돌봐주시면 꽃이 이렇게 쭉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완견을 키우신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애완견 키우라는 말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말 손이 많이 가거든요.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애완견을 키울 때 시간을 내듯이 산책을 시켜주고 식사를 내가 꼬박꼬박 챙겨주고 내가 쓰다듬어주는가, 내가 그만큼 시간을 내주고 있는가, 머리만 무겁지 내가 진짜 시간과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에 있어 부모가 너무 게으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동물을 훈련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개이든 말이든 기타 여러 동물이든 그렇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는데 주어진 시간과 관심이 아주 국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꽃이나 동물을 기르는 것만큼 자녀들에게 썼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녀 양육을 위하여 책을 사서 읽어본 적은 있습니까? 자녀 양육을 위하여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 산책을 한 적은 있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매일매일 식사를 챙겨준 적은 있습니까? 자녀에게 쓰다듬어주면서 웃어준 적은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쏟았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는 자녀에게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머리도 굉장히 먹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간을 얼마만큼 내주었는가? 내가 자녀와 얼마나 산책을 했고 내가 자녀와 얼마나 이야기를 나눴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할 말이 있겠죠. 목사님, 제가 자녀 이야기 나누고 싶어도 내가 자녀 이름을 보면 왜요? 또 뭐요? 무섭게 나에게 달라드니 정말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도 강아지는 이름을 보면 꼬리를 들고 내 품에 쏙 안기긴 하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 또 왜요? 얼굴이 무서워서 그냥 제가 고개를 숙입니다. 자녀니까 그래요. 강아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옵니다. 자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딸랑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고귀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 선물을 잘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잘 키워낸 것처럼 너도 자녀를 잘 키우면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외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먼저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아비드라라고 말합니다. 아비드라, 자녀 교육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비드라라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포함됩니다. 부모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녀 교육에 아버지의 책임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책임을 물을 때 가정의 리더고 머리인 아버지에게 모든 책임을 묻습니다. 남편들은 이런 말을 아내에게 합니다. 도대체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자녀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그러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어머니들아, 부모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은 자녀 교육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사랑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아들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이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또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많은 아픔이 있은 경우 아버지가 그 책임을 좀 지어야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가장 남성으로서 자기 미래를 보는 청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의 또 다른 모델이며 미래인 것입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경험한 성인 남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하죠. 근데 그 아버지에게 사랑과 지지와 관심을 충분하게 받으며 자기 이 자녀는 미래를 건강하게 꿈꿉니다. 아, 나의 미래는 이렇게 밝을 것이야. 난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이야. 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지받는 존재가 될 것이야. 아버지는 자신의 미래이고 자신은 내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사랑을 많이 주지 않아요.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보듬어 주지 않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좌충우돌합니다. 그리고 차갑습니다. 이중적입니다. 폭언이 있습니다. 폭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자궁과 같아요. 자녀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건 어머니의 자궁이죠. 어머니는 항상 그 모습 그대로 항상 여유로운 마음과 여유로운 모습을 가지는데 항상 어머니가 불안하고 예민하고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보이면 자녀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모든 부모님들은 고개가 숙여지고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나 부모님들도 이해가 됩니다. 한 60, 70대 되었을 때 자녀를 낳으면 잘 키울 것 같아요. 근데 자녀는 꼭 20살, 30대 낳거든요. 어쩌라고요? 두 남녀가 만났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두 남녀가 만났는데 남자, 여자가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양가 부모가 다 만나서 부모님만 해도 4명이 됩니다. 친척들 다 모였습니다.
가난합니다. 불안정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녀가 태어났어요. 반갑지요. 정말 선물이죠. 해결할 게 너무 많아요. 부모의 문제, 여러분 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집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한 60대 자녀를 주시면 정말 잘 키울 것 같은데, 여유롭게 키울 것 같은데, 내 나이 25세, 내 나이 30살에 자녀를 낳으니 어찌합니까?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애가 애를 키운다고 하죠. 맞아요. 우리 주님은 아주 신비로워요. 주님은 꼭 그 타임 때 줍니다. 여러분 60대, 70대 자녀 안 줘요. 그 60대 자녀 가질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 가질 수 없어요. 교육상으로 보면 60대에 자녀를 낳는 게 최고 좋은 교육이죠. 얼마나 여유로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여유롭잖아요. 이제 가정도 좀 넉넉하고 돈도 좀 있고 다. 그런데 그때 자녀가 낳지 않아요. 자녀는 제일 혈기왕성할 때, 가정이 정신이 없을 때 자녀까지 태어나니 정말 가정은 칙칙폭폭입니다. 기차에 기차.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 주님께 주고자 신비로움은 주님만 의지하여라.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라.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내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는가? 내가 정말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는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이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또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역이라는 걸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선물, 내가 너에게 준 기업, 이건 상급이거든요. 묻습니다. 자녀 어떻게 키웠는가? 주님께서는 되물을 겁니다. 자녀 잘 키우셔야 돼요. 사역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했다 해서 자녀 키우는 분에서 등한시한 분에서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녀 어떻게 키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주의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강조지요. 다른 방법 없어. 자녀는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오직 말씀대로,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오직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자녀는 오직 주의 방법대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치다는 음의 파이듀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가르침에는 훈련과 교육, 징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훈계는 경계를 말합니다. 경계는 옳고 그름에 대한 경계, 인격이 될 때까지 훈련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경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이 인격이 될 때까지 여러 근실이 교훈해야 되고 훈계해야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에슬러, 그의 어머니 수잔나, 여러분 굉장히 자녀를 아름답게 키워냈지요. 그 수잔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고집을 꺾고 순종을 가르쳤다. 자녀들의 고집을 즉시 꺾어버려라. 이것은 빨리 꺾을수록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부모는 자녀에게 악습을 길러주는 것이다. 또 자녀들을 제멋대로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생활을 무식하게 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게 해서 자녀들의 영혼과 육식을 영원히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요.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되고 못난 걸 꺾어줘야 되고 근실이 징계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에게 근실이 징계하되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 노를 갖지 못하도록, 그 안에 분노가 있지 않도록.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가 분노로 악이 받치지 못하도록 그 적절한 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3장 21절 말씀에도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노엽게 되면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의지가 꺾어져요. 살려고 하는 의지야. 내가 제대로 해보려는 의지를 꺾는 겁니다. 마치 그 낙심은 배가 항해할 때 필요한 바람과 같아요. 그 바람을 싹 제거해버리면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가지요. 교육은 잘 되라고 하는 것이 교육인데 훈계, 징계는 잘 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징계, 훈계, 교훈이 바람마저 다 제거해서 낙심이 되어서 살고 싶지 않아. 아, 될 대로 되라지 라는 마음을 준다라면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녀 교육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술 취했으면 자녀 교육 제대로 못합니다. 예배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 특징이 어떻습니까? 막 웁니다. 힘을 과시합니다. 이 말 정말 떠들어댑니다. 옷이 단정하게 입지를 못합니다. 자녀 앞에서 자기 감정을 절제를 못해요. 하소연을 합니다.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 몸무게가 단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술 취해서 그래요. 자녀 앞에 술 취하면서 교육하고 훈계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가 자녀 앞에서 나처럼 이성적이고 나처럼 이렇게 정말 지성 있는 내가 왜 자녀 앞에서 이렇게 이성을 잃을까? 왜 그렇지? 사랑하기 때문에도 그래요. 매스컴을 통해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분노하지만 그 분노로 인해서 머리를 싸매고 두루 눕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나쁜 소식, 악한 소식을 들어도 아, 저 사람 참 정말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러고 끝나요. 사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녀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돌봤기 때문에 자녀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좋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안에 분노도 있고 화도 있고 혈기도 있고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지저분한 상태에서 너가 교훈을 하거나 훈계를 하고 양육이란 걸 하면은 자녀가 낙심하게 된단다. 교훈은 필요합니다. 훈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말씀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갑자기 받고 난 상태에서 야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신데 하나님이 내 자녀 지켜주시지 라는 그런 충만한 마음으로 여러분 때로는 교훈도 하고 훈계도 하고 징계도 하고 여러분들 충만한 마음으로 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22장 6절 말씀에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늙어도 끝까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살아라. 그것도 마땅히 행할 길이죠. 너 죄 짓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유혹이라는 게 안 옵니까? 감정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성으로만 살 수 있던가요? 그러지 못해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엘리가 실패했던 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야 되는데 엘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았어요. 엘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전수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교육해야 되는 먼저는 그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 경외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있단다. 하나님 널 지켜주고 있단다. 하나님이 널 도와줄 것이란다. 그래 세상 방법 쓰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모든 걸 하나님의 사람들이란다. 하나님의 사람들 존귀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의 경외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해 보면 인간의 마땅한 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결국 마침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은 103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에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아멘. 부모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자녀의 대대손손에 주님이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직은 자녀가 살아있지 않냐. 아직은 자녀가 너가 아버지 어머니 누군가 너의 너를 통해서 양육받고 있지 않느냐. 양육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을 전수했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인자가 영혼의 영혼까지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